요새 다시 마크들리에서 옷을 자주 사가지고 이거는 엄청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좀 좋아하는데 레이어드해서 입는 스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고 같이 입는 이거는 이 5분과 이 몇 부 바지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사봤고 그리고 요즘 바지가 좀 특이한 게 좋아서 이것도 샀어요. 이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위에는 스트링으로 한 번 더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요 뭔 재질이라 하지? 요즘 체크 핏이 엄청 예쁘고 길어요. 이걸 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자크미스 모자랑 그리고 목걸이 해줬고 이 원피스 입어줬어요. 20? 아니 아니요 15. 그런 것도 돼. 네. 이런 건 다 그냥 5만원. 의미 없습니다. 이거 두 개? 선물까지? 말랑말랑하다. 딱딱한 건 미국식이고. 맞아, 유럽식. 오리지널. 선물 주는 거려야 돼. 헐 귀여워. 이거 좋다. 완전 맛있겠다. 응? 와. 엄청 쫀득해. 트러플로 먹어볼까? 커피가 맛있네. 와 완전 빵 칸네. 단팥빵 같아. 헐 냄새. 완전 쫀득. 살짝 단맛이 나네. 와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크림치즈 완전 맛있네. 와 좋다. 비 오고. 이거 뭐가 시럽이 발려져 있어. 와우. 아 여기 진짜 울만하네 진짜로. 그 난 감자 되게 궁금하네. 진짜 완전 맛있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원래 1시간 반 걸려. 너무 맛있어. 와 아주 여기서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크림치즈가 미쳤어. 빵값이 11만원 태어나서 처음 써봤다. 진짜로 진짜 비싸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엄청 꾸덕하다 피부. 확실히 다른 매력. 배부르다. 와 이 무화과 진짜 맛있다. 난 플레인이 제일 맛있네. 와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수혜야. 응? 이거 혹은? 저기 아, 나 이거 할래. 검은색. 검은색이 낫지? 응. 이스트. 여기다가 선반을 설치하려고요. 이 벽에다가. 아, 귀엽다. 이번에 누주에서 이렇게 전제품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열어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패키지부터 반원으로 된 어긋난 반원 두 개예요. 그래서 패키지도 이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돼 있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립이고 누주 케어 립츄얼. 패키지 너무 예쁜 것 같아.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써봐야겠어요. 저는 이게 특히 되게 신기하고 궁금했는데 누주 리퀴드 케어 치크. 저 이런 제형의 치크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발색이 될지. 다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리뷰도 몇 개 찾아봤거든요. 패키지 진짜 예쁘다. 이게 너무 궁금하네. 밀크. 코넛 밀크. 완전 아무 톤이 안 올라가는가 봐요. 살짝. 완전 저한테 딱 필요한 거네. 바다 갈 때 뭘 발라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가는데 물놀이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던 이 글로우 치크. 저는 완전 이 톤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톤 다운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이런 톤 다운된 연한 것들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는데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피그포그. 이게 피그포그고 이게 진저. 완전 자연스럽죠? 약간 핑크톤이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쪽엔 피그폭으로 발라볼게. 아, 엄청 자연스럽다. 저는 이런 거 진짜 너무 원했거든요. 이런 게 시중에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슉슉 바르고 갈 수 있을 만한. 이게 엄청 차이 나잖아요. 안 한 거랑 좀 한 거랑.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런 느낌. 입술은 이거 너무 궁금했어. 쿨베이브 컬러. 진짜 예쁜데? 너무 좋다. 이게 더 예쁘다. 자, 저는 이제 물놀이를 가볼게요. 안에는 이 그로브 스토어 입었어요. 와, 재밌었다. 왜 나올까? Stay by the fire. Your giving looks like you're telling me I'm faded. It's cold outside, but spring's in the corner and I'm waiting. I don't wanna wait. You saw the flowers blooming up, telling me how winter sucks for you. One more that I can do. I know we met this year last season. That's what's so memorable. From the valley that you want, well, you've been dying to see, but you'll be the flower for me. I prefer marigold, but it's the lily from the valley that you want. But I'd be so glad if I'm having you, yeah, yeah, for this moment, yeah.이 스파츌라 쓰면 항상 한 펌프 짜도 다 붓어요.
모든 게 다 정교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앨범을 한 3개, 4개를 돼 있었고 그 준비가 된 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니까 연예인은 내 천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재석 제자리 걸음이라는. 아. 또 힘든데 꼭 내가 매년 매해 매달 발전을 해야 돼. 그들은 제자리 걸음을 그나마 하고 있다라는 거한테도 할까 말을 이렇게 얘기 못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위아래 다 그루브 스토어 거 오시고 그리고 목걸이는 CL 거 해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밥 먹고 있었나봐. 베이컨시라는 곳입니다. 응? 귀엽다. 너무 예쁜데. 엄청 귀여워. 가끔 있지 않을까? 팔릴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
귀엽다. 책이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신기하게 나와. 뭔가 떠 있는 것처럼. 어려워 그것도. 어 내일 시침대. 오른쪽은 가고 싶고 또 왼쪽으로 가야 돼.
터졌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야?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다. 망고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꼭 해먹어야겠다. 왜? 아니? 근데 거기서 체이가 마약한 거지, 술 먹고 막. 그 가빈의 여자 중에 한 명이 성형외과 의사잖아. 돈 제일 많은 여자의 남편이. 내가 거기서 사고가 있었어. 이 남자도 여기서. 혹시 이런 진술 하는 이유가 뭐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줘, 심지어 태강이. 한 열받아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사실 큰 그림으로 어? 아니 오픈 안 하지? 아 됐어. 향이 되게 좋아. 뭐야? 봐봐 여기 사용전 헹굼했고 분쇄도 했고 분쇄 끝나면 안 되는데? 뭐야? 끝났지만 분쇄가 안 돼! 뭐야 이게 뒤에. 더블 내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라 되니? 끝까지 해볼게요. 야! 어? 아니야 저,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넣을까 이거? 아니 그거 다시 넣으면 안돼 버려야 돼. 아 뭐야 이 자식. 더블 이름을 분쇄 양이 너무 많은가? 그래도 맛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뭐야 엄청 진하다. 물 더 넣어. 표정이 그래. 이렇게 진짜 무상이 되는 게 맞나? 맛있다. 맛있다. 확실히 다르다. 좋다. 이제 이거를 빼서. 그렇지. 세척. 뭐지? 이거 밑에 뭐 깔아야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청바지랑 이번에 마크들리에서 산 우상이랑 꽁 가방.
스킨푸드 도토리 패드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타카 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에센스 히알루로닉 토너예요. 토너 아깝지만 좋은 걸로 해줍니다. 정리는 안 됐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훈제 샐러드. 달리프 글램 헤어팩 인 미스트. 향기가 특히 좋더라고요. 원래 고데기도 자주 하고 제품도 안 바르는 타입이어가지고 많이 상했는데 미용실 갔는데 관리 되게 잘하셨다고 해주셨어요. 마몽드 블루 아줄렌 클라우드 토너. 시카보다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더 강력하대요. 진정해. 요즘 햇빛도 많이 보고 한창 여기 여드름도 막 올라오고 해서 이걸 발라줬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꾹꾹꾹꾹. 거품 형태여서 이렇게 올리면 거품이 따다다다 밀착되는 느낌이어서 요즘 발라준 앰플이에요. V&A 레디언스 앰플. 또로로 흐르는 물 같은 제형인데 이것도 좋아요. 하이드레이션 앰플도 좋은데 저는 데이지골 크림이 더 좋아요.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이것만 쓰게 됐는데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이에요. 제주도 와서 선크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진짜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정착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림성이 너무 좋고 이렇게 몇 번만 슥슥 하면은 다 발리거든요. 너무 물 같은 제형도 아니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아요.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순한 제형인데 이게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민감성 피부가 쓰셔도 너무너무 좋고 자극받은 피부에서도 너무 좋고 해외 산책시킬 때도 그렇고 바다에 자주 나가는데 햇빛을 많이 보니까 좀 자극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바르면은 피부 진정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선크림 바를 때 끈적임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앞머리 있으신 분들, 저도 이번에 잘라가지고 수분감 있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기초케어 끝나고 선크림 바르고 하면은 너무 끈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더 선크림 고를 때 끈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혀 끈적임 이런 게 없어요. 쫀쫀하게 흡수가 된다지 끈적임이 남는 마무리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들거림이 없이 촉촉하게 완벽하게 흡수가 되고 마무리감이 엄청 깔끔해요. 열감이 오르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진정이 되면서 싹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 몇 번을 발라주는데 얇게 이렇게 쓱쓱 몇 번만 해주면 바로 흡수가 되는데 써보니까 제가 이걸 진짜 오래 썼거든요. 그 선크림의 번들거림 지금 화장하고서도 막 번들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고 마무리감이 너무 좋다는 점이 선크림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베이스 위에 해줄 때도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쓴 게 공병도 엄청 많아요. 몇 개나 있거든요. 다 지저분해진 이 공병들 그만큼 저는 지금 이 선크림에 아주 진심입니다. 올영에서 원 플러스 원 이렇게 기획세트로 15,3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대요. 원래도 너무 잘 쓰던 제품인데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더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 지금 여름이라서 선크림이 필요하셨다 하는 분들은 지금 댕겨놓으셔야 합니다. 사도 금방 쓰거든요, 여름에. 하나에 그럼 7,000원대인 거라서 가성비도 너무 좋고 바디에 발라주기도 너무 좋아요. 진정 수분 선크림 라인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무기자차 라인으로도 하나 출시가 됐대요. 짝꿍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요거는 다른 제형이에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좀 다르게 바르는데 너무 막 뻑뻑하지도 않고 이것도 같은 라인이라서 그런지 엄청 촉촉하게 잘 발려요. 다른 점은 이 수분 라인보다는 산뜻하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마무리감이 진짜 좋아요. 이 수분 라인이랑 무기자차 선크림이랑 취향 따라서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민감성 피부에게 너무 좋은 저자극의 순한 제품이니까 취향 따라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요즘은 다크서클을 가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스틸라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를 써줄게요. 이 보색의 컬러로 다크 심한 부분을 올려줍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보색으로 이렇게 커버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진만 봐도 이렇게 티가 확 나더라고요. 이걸 해주냐 안 해주냐가.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귀찮아도 좀 많이 귀찮죠. 전체적으로 넓게 매일 진한 보색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조금 연한 보색 컬러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거 초록색 컨실러로 홍조 무조건 홍조로 가려줘요. 그래야 블러셔 같은 거 할 때 더 화사하게 올라가고 더우면 더 홍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더 필수입니다. 미간 홍조랑 볼 홍조로 가려줘요. 그리고 자빈드 서울 윙크 리퀴드 컨실러로 한 번 더 이렇게 얇게 깔아줍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어요. 이거는 얇게 해주는 게 포인트라서 붓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잡티를 다 가리고 클레드포 보떼 내추럴이고 컬러는 WB00이에요. 여기서는 더 얇은 피부 표현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블러셔는 아키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블루밍. 이게 아주 그라데이션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두 컬러라서 저는 약간 여기 진하고 풀리는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눈썹. 눈썹은 베네피트 거 써줘요. 아주 얇습니다. 됐다. 그리고 요즘 이거 써주고 있어. 아이라이너 프로웨이 딥포커스 펜라이너 뮤트 브라운. 전 맨날 펜슬 쓰다가 이거 펜아이라이너 붓으로 된 거 바꿨는데 붓인데도 엄청 연하고 그 눈썹 촘촘이 이렇게 잘 세워져요. 네, 마스카라 할게. 하트퍼센트 로즈 베이지 펜슬 라이너로 이거는 홀리콜리카 스텔리파이라는 거예요. 하트 브러쉬 하트 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 끝. 이걸 발라줍니다. 그리고 달리프 글램 폴리쉬 오일로 이거 오일인데 이게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링 할 때 좋아요. 이런 데 삐죽하는 머리들. 지금 올리브영에 가면 구달 브랜드랑 같이 클린 뷰티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 공병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공병들 엄청 많았잖아요. 이렇게 다 쓴 구달 공병을 들고 가서 쏙 넣고 오면 끝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피부를 아끼는 만큼 지구도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하니까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살던데. 더 상암산 해주세요. 네. 한번 네. 이거를 따먹는 걸 딱 구워서 만들었어. 어떻게 맛은 거거든요? 맛있다. 맛있어? 호들해? 호들해?
Fuck off, ain't no time for that guy.